예. 오늘의 시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날짜는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3시 3분. 42차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사진을 한 장 찍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사진을 제일 처음에 찍고 시위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코스들을 하고 타도록 하겠습니다.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면 이 동영상은 11월 20일 수요일 날, 이거는 시위 블로그고, 아무튼, 저까지 올라가 있어요. 11월 20일 수요일 시위 블로그, 저까지 올라가 있고, 이건 어제 시위했던 동영상이고, 시위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올리는 페이지북 사진이고, 그 다음에 시위 동영상 자체는 31일 차 시위. 11월 19일 화요일 시위까지가 지금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위를 계속 하겠습니다.
왜?
사실 저 돈으로 뭐.
잘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일단 42분 정도 녹화를 했는데 일단 카메라는 끄고 카메라 끄고 삼각대도 좀 치울게요. 여기 지금도 이 자리가 사람들 많이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크게 걸거치는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일단 삼각대하고 카메라는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시위는 계속 하지만 다 팝니다. 그러면 일단 삼각대하고 카메라는 보겠습니다. 헤이 가이즈, 오늘의 시위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간은 6시 3분입니다 12월 4일 수요일 6시 3분. 예, 저는 이것으로 오늘 시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위는 마치지만, 저는 범죄자들이 모두 감옥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시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범죄자들은, 어서 빨리 자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수를 해도 감옥에는 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수를 해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오늘의 시위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또 오겠습니다.